진이야, 이번 달 운세를 알려줘.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이번 달 운세를 알려줄게. 우리가 처녀 자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마리끌레르 다녀오셨어요? 안녕, 별자리 읽어주는 역삼동 마언니야. 얘들아, 벌써 8월이라니. 2019년도 다 갔다, 다 갔어. 마리끌레르가 별자리 운세 보는 게 그렇게 용하다고 하잖아. 8월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별자리 운세 궁금하지? 이 마언니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자, 별자리별로 아래 댓글에 시간 표시해뒀으니까 클릭해서 빠르게 가도록 해. 복채는 댓글 적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럼 시작할게.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1월 달부터 우리 별자리 운세를 한번 봐보자고. 샤라라! 사실 이거 아니고 요거야. 내가 1월 달 생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좀 명심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물병자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알아서 잘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 최소한 자신에게만큼은 원하는 것을 숨기지 말고 솔직해져 볼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달은 좀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가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사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 좀 직접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봐도 좋을 것 같아. 호감이 가는 상대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본인의 약간 섹슈얼함을 어필해봐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 세상에. 그래, 그렇다고 하네. 그러니까 연인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약간 잠자리에서 색다른 반응을 좀 시도해보라고 하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네. 우후! 와우, 더워, 더워. 자, 8월달이라고 지금, 지금 1월 물병자리부터 난리 났어. 그래. 자,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는 전체 이용가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물병자리에게는 약간 8월 한 단간 좀, 로맨틱한 기운이 좀 충만하다고 하니까 우리 약간 조금 더나 자신을 믿고 한번 다가가 보자고. 그리고 앞둔 일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있고 도전적이게 할수 있는 좀 그런 자세를 좀 가져보는 거는 어떨까? 좀 인생은 별거 없어. 그냥 걱정하는 거 말고 그냥 걱정은 해도 해도 그냥 끝이 없어. 그냥 일단은 행동을 저질러 보면 돼. 나처럼 말이야. 자, 그럼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럼 1월달 물병자리생들 화이팅! 자, 그럼 자, 두 번째 별자리를 한번 봐보자. 물고기 자리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약간 성격 급한 사람들 조심해야겠다. 우리 물고기 자리들. 이번 달은 조금 인내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해. 그래서 조금만 참고 잘 버티다 보면은 한달 금방 가잖아. 벌써 8월인 거 보면 사실 2019년도 얼마 안 남았다고. 자, 화성의 기운이 물고기 자리에게 어떤 일이든 극복할 때까지 감내할 수 있는 끈기를 줄 거라고 하네. 진짜야? 화성의 기운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말일이 될 때쯤이면 약간 조금 기막힌 해결 방안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귀인이 나타나나? 아니면은 좀 어떤 해결책?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확실하지 않은 일에 너무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어. 8월은 물고기 자리에게 좀큰 동력을 얻기 위해서 잠시 좀 힘을 비축해 두는 달이라고 볼수 있겠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좀 에너지 아껴두자고요. 자, 오케이, 좋았어. 그럼 물고기 자리. 세 번째는 바로 양자리야. 어떻게 하면 좋아? 매혹적인 상대가 나타나거나 프로포즈를 받게 될 거래. And I, yeah, 어머나, 프로포즈. 그러니까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좀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당신의 매력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온다고 하네.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단 기다려 봐봐. 자, 심지어 한 번에 약간 두 명이 고백을 해와서 약간 좀 행복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나 참, 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자,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꿈꿔온 사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이럴 때일수록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고 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알지? 자,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짠지 아닌지, 또 그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는 약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것 꼭 알아두길 바래. 자, 이번에는 황소자리예요. 자, 황소자리 한번 이번 8월달 운세가 어떻게 되나 어디 보자. 황소자리. 옛날 사진을 찾아보면서 향수에 젖고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나의 옛 첫사랑.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자, 지금 황소자리는 어떤 선택에 후회하고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하지만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은 현실을 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상실을 경험하거나 슬픔에 빠지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좋은 기회들을 내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살 수는 없잖아. 서둘러서 과거에 빠져나와서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네. 쌍둥이 자리. 현재 사랑에 실패했다고 너무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대. 그래, 어떻게 성공만 하면서 사니,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연애를 할 때 너무 내 모습에 대한 좀 한번 반성도 해보고 좀 돌아볼 시간들은 필요할 것 같아. 자, 솔직히 말해보자. 상대방한테 너무 내가 집착을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그를 너무 구속하진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친구한테는 내가 한없이 너그럽고 배려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면서 왜 앞에 연인한테만 그렇게 하냐고. 왜 나는 왜 그런 거야? 나는 왜 그런 거야? 미안해. 자, 아무튼 미안해. 자, 이런 강박에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만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은 얼마든지 영혼의 단짝을 만날 기회는 열려 있어. 일단 나부터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자, 8월 마지막 주 정도에 당신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대. 미리 사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두라고 하는데, come on! 다 와. 컴온. 좋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얘들아, 이번엔 개자리야. 어디 한번 개자리 운세를 살펴볼까? 돈 나갈 일이 많나 봐. 무턱대고 돈을 썼다간 낭패를 보게 될 거래. 어머나 세상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주말마다 결혼식도 있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돈 나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조금 약간 낭비병. 자,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는 조금 체계적인 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 내일의 나를 좀 믿고 카드를 신나게 썼다가는 아주 다음 달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빚만 좀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뭔가를 살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의 이런 좀 순간적인 또 충동에서 오는 소비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소비들만 조금 줄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돈도 많이 나가는데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대. 그래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좀 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네. 그러니까 건강과 돈,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시간 나면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고 좀 어떤 일에 있어서든 조금 나를 예방하고 조금 나를 챙기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네. 하쿠나마타타. 아, 자꾸 웃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앞에서 웃으셔가지고 제가 재밌게 못하겠어요. 몰라. 그냥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사자 자리야.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새롭게 결심한 것들을 시작해보는 거지.
새로운 시작.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약간 도전을 해보래. 그래서 나도 몰랐던, 그럼 미처 몰랐던 꿈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이 주목받을 수 있는 약간 절호의 기회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한번 마음껏 발휘해보는 게 어떨까. 사실 그 재능이랄 게 특별할 게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뭔가 했을 때 막 즐거운 거, 그런 거 있잖아. 나처럼. 나는 웃긴 게 좋아. 약간 내가 하여튼 사소한 거에서부터 좀 곰곰이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원하는 게 있다면 주저없이 좀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 작은 실수로 일을 좀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생길 수 있대. 계약서 같은 거 쓸 일이 있으면은 좀 작은 글자도 하나하나씩 좀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이든 혹은 또 일로서 성취하고 싶었던 일이든 뭐 일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 일상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당신한테 열려와 있으니까 좀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어. 문을 두드려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자리 화이팅! 이번엔 처녀자리 별자리를 알아볼 거야. 이달에도 처녀자리의 고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자,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처녀자리 사람들은 7월 달에도 조금 약간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 어쨌든 이번 달에도 약간 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그렇다고 슬퍼하지는 마. 이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당신에 대한 그런 비난을 피해서 숨기보다는 강인하고 단호하고 당당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되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서서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설 때는 나서고 그래 내가 좀 참을 때는 참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뭐 적을 둬서 좋을 건 없잖아. 적은 내 친구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이거야. 똑똑해 알지? 자 그래서 현명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 이럴 때는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이 도움이 되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나마스테. 자 이렇게 그렇다고 또 너무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 너무 또 우울해지지 말고 약간 뭐랄까 조금 내 감정이 너무 업앤다운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의연함을 좀 가져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일단은 뭐 처녀자리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오른 그냥 감기 같은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천칭자리! 처녀자리와는 다르게 천칭자리는 8월달에 운세가 아주 좋네. 변화의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나왔어. 그게 뭐 일적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지금의 나를 올가매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찾고 그렇게 해서 떠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행을 떠나도 좋고 아니면은 뭐 평소에 내가 좀 배워보고 싶었던 거라든지 뭐 그런 취미나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공부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동안 좀 할까 말까 약간 망설여왔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한 달을 좀 보내보자고. 그래서 좀 또 외적 변화를 시도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달라진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계획은 작심 3일이라고 장기적으로 세워놓으면은 사실 오랫동안 좀 이어나가기가 힘드니까 적당한 선에서 가볍게 기분 전환 삼을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바뀐 당신을 보고 약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약간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패션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봤던 취미를 하면서 뭐 혹시 모르잖아. 또 거기 약간 좀 썸 탈 수도 있고 그런 거 알지? 그러니까 활동적이어야 돼 사람은.
그렇다니까. 자, 어디 보자. 자, 전갈자리.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 어떡하나. 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약간 좀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직면하려고 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갈등과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직장 내에서든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든 혹은 뭐 가족과의 사이에서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약간 큰일 없이 시간이 흐르기를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네. 그러니까 약간 전갈자리의 특성상 막 당장이라도 나서서 막 해명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이번에는 좀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알겠지? 참을 때는 참는 거. 참으린. 난 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내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정 힘들겠어. 나 답답해 죽겠어. 그럴 때에는 진짜 진정한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거나 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 원래 저기 슬픔은 나누면 그 반띵 된다고 하잖아. 뭐 아무튼 너무 저렴한 표현이었어. 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서 생각보다 괜찮은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자고. 이번엔 사수 자리야. 어디 한번 볼까? 사수 자리의 8월달 운세. 그런데 말입니다. 금전적 고민과 업무에 관한 고민이 동시에 몰아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는 거야? 자, 미안해. 잠깐 끼를 좀 부려봤어. 자, 금전적 고민과 업무에 관한 고민 동시에 몰아칠 예정이라고 하네.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은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불행 중 다행으로 연애만큼은 고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하네. 뭐 이거만 됐지 않겠어? 어? 사랑만 잘하면 사실 그렇잖아. 일할 때도 약간 사랑의 힘으로 하루를 버틸 때가 있잖아 우리. 그치? 자, 그럼 8월 한 달 동안은 연인과의 시간에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고. 연인이 없다고? 그럼 일단 연애부터 시작해야겠다. 예. 빨리 소개팅 받아. 자, 이번에는 드디어 마지막이야. 네, 염소자리야. 야, 드디어 좀 기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아. 염소자리 축하해. 자,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달이래. 그래서 약간 조금 금전적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은 8월 달에는 조금 여유로운 한 달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염소자리에게 8월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 돈 그렇지. 오케이. 자, 취준생에게는 취업의 길이. 그리고 못 받은 돈이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돌려받아 금전적으로 풍부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해. 이게 가장 좋지. 취업이 가장 사실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잘 될 거야. 화이팅. 자,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연애에 있어서도 기쁜 소식이 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일과 사랑을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온다면 아우 귀찮아 나 그런 거 안 해 이러지 말고 그래 일단 한번 나가볼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커피라도 마셔보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그냥 한번 사귀기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 그러니까 기회는 잡아야 돼. 기회는 나한테 오지 않아. 내가 그 기회를 잡고 가야 돼. 혹시 몰라? 첫눈에 반한 그 사람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말이야.
자, 이렇게 염소 자리를 마지막으로 8월달 별자리 리딩도 끝이 났어. 장담하는데, 지나고 보면 너무 잘 맞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댓글 달러 오고 막 그럴 거야. 그치? 자, 잘 맞으면 댓글로 복채내는 거 잊지 말고, 역삼동 마오니는 9월달 별자리로 다시 돌아올게. 그럼 그때까지 모두 무타라 한 달 보내고 있어. 안녕! 현재의 사랑에 실패했다고. 잠깐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잘 살게요, 양. Get the lamp. I know who you are, Aladdin. 오빠, 내가 먼저예요. 그거 아니라고. 일단 들어봐요. 너무 침났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